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유닛 3, 빌딩 블록스입니다. 주로 이제 펑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가 간단하게 하나 딸랑 있는 첫 번째 레슨이 유닛 3 첫 번째 레슨이 레슨 12입니다. 제목 자체가 펑션이에요. 그래서 펑션의 고언어의 펑션에 대한 개념들을 쭉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어요. 일단 구조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펑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이미 지금 중급 1년차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앱 인벤트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여러 다른 언어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펑션이 뭔지는 뭐 딱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고에서 다루는 펑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먼저 키워드 펑크, 이게 데클러레이션이에요. 데클러레이션은 키워드와 펑션 네임과 파라미터의 네임, 파라미터의 타입, 리턴 데이터의 타입. 이걸 이제 펑션 시그너처라고 표현을 해요. 앞으로 펑션 시그너처라는 말도 여러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펑션 시그너처. 그리고 여기 실제 이걸 쓰는 거는 이렇게 이걸 불러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패키지 네임. 이 펑션이 정의되어진 패키지의 이름이 랜드란 말이에요. 랜드. 이거 다음에 펑션 이름. 그 사이에 점 하나 찍고, 그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를 쓴다랍니다. 그러면은 0에서 9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값을 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쓸 때는 패키지 네임, 그리고 펑션 네임, 그리고 아규먼트 돼 있어요. x는 파라미터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규먼트라고 그러잖아요. 파라미터는 펑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파라미터이고, 그것을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아규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어떤 이름표이고, 아규먼트는 실제 그 이름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실제 값. 그죠?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의 차이점은 펑션에서 바라봤느냐, 아니면은 그 펑션을 불러 쓰는 입장에서 바라봤느냐, 아니면은 시그너처에 표현되어 있는 말이냐, 아니면 실제 펑션을 불러서 쓸때 이용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실제 값이에요. 얘는 실제 값이고 얘는 뭐예요? 그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지정을 한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펑션에 대한 정의들이 쭉 밑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summary에서 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코드도 간단하게 볼까요? 하나 코드 예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켈빈 투 셀시우스에서 켈빈 온도를 셀시우스 온도로 전환하는 방식, 그죠? K 똑같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타입 플롯이고 리턴 데이터 타입이고, 그죠? 그리고 리턴하는 값 이렇게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펑션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 펑션을 불렀을 때는 이렇게 불러 쓰는 거죠. 여기는 현재 패키지 이름은 없죠. 왜냐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잖아요. 같은 패키지에 있을 때는 앞에 패키지 이름인, 여기 패키지 이름 뭐예요? 이거 메인이죠. 메인점이라고 적어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은 불러서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패키지에서 불러와서 우리가 펑션을 쓸 때는 그 펑션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가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켈빈, K가 소문자잖아요.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는 펑션들을 불렀을 때는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에서 내가 이 펑션을 다른 데에 익스포트한다 할 때는 대문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서머리에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미 영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때니까 한번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급 1년차니까 영어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지금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게 답니다. 간단하죠? 그건 간단하고, 좀 부연해서 너무 빨리 끝나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부연을 좀 하자면은 이제 랭귀지를 주로 펑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랭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펑션을 다루는 관점에 따라서 프로시주얼 랭귀지가 있고, 그리고 랭 GUAG가 되죠. 그리고 또 OP 언어도 있고. 볼까요? 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있고, 그다음에 Functional Programming이라는 언어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언어는 아닙니다만은 코딩 패턴으로서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는 패턴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라면 1, 2, 3, 4. 나온 순서도 이게 제일 먼저 나왔죠. 대표 선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어네입니다. 그죠? 그리고 OPA 대표 선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C++이라든가 뭐 C#이라든가 혹은 파이썬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얘기더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아마 여기에 걸친다고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걸친다고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하스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급 4년차에서 공부됐었죠. 그리고 얼랭, 얼랭에 들어가 있는 뭐 엘릭스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루아도 우리 공부를 좀 했었죠. 루아. 그리고 펑셔널 리액티브 프레임 프로그래밍은 이거는 언어라기보다는 어떤 코딩하는 패턴이에요. 코딩 패턴으로서 자바스크립트에 혹은 타입스크립트의 일종의 프레임워크들이 이런 패턴, 프로그래밍 패턴으로서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얘기가 이게 제일 먼저 나왔고, 그런 다음에 얘가 나왔고, 얘가 나온 것은 뭐 OP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3번입니다.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10년 동안 가장 지금 제가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1년 6월이잖아요. 2010년 이후로 가장 각광받는 것은 3번 방식과 4번 방식.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고라고 하는 언어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니까 여기 들어가요. 그죠? 그럼 고는 왜 그럼 고 언어가 만들어질 무렵에는 가장 좀 핫한 이슈, 지금도 가장 핫한 이슈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인데 왜 고는 펑셔널로 나가지 않았느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고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고 이즈 메이드 바이 구글. 구글에서 만들었어. 구글이 필요한 것은 당장 현업에 쓸수 있는, 지금 당장 쓸수 있는 프랙티컬한 언어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C를 쓰면 될 텐데, 그럼 C를 쓰지 않고 왜 그러면은 뭐 다른 언어를 만들었냐? C의 단점을 좀 보완한 언어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C의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C 버전 2.0. 여기에 필요했던 거죠. 여기에 필요해서 만든 게 고입니다. C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 언어를 바로 하루만 공부하고도 바로 쓸수 있는 언어로 만든 결과물로 놓은 거예요. 만약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구글에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구글에 있는 지금 당시의 개발자들이 공부하는 데몇 달이나 몇 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이 원한 건 그건 아니었죠. 지금 당장 쓸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고입니다. 그리고 고가 시연의 2.0이 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